겜지. 겜지 안 갈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얼굴에 그림 그리는 오늘은 입술에 그림 그리는 깨모입니다. 제가 저번에 2020 맥 홀리데이 컬렉션을 살펴보니 다섯 가지 컬러 중네 가지가 있더라. 그래서 발색하면 볼래? 라고 글을 올렸는데요. 보니까 제가 착각했더라고요. 다섯 가지 색상 중에 제가 세 가지 가지고 있고 두 가지는 없더라고요. 그래도 영상으로 가지고 온다고 약속을 했으니 발색을 하면서 나머지 두 가지 컬러는 하나는 얘보다는 내 취향은 요거야 하면서 하나 다른 색깔 추천, 또 하나는 얘랑 비슷하지 않을까? 얘랑 살짝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제품으로 다섯 가지를 완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할게요. 영상 보기 전에 좋아요 꾹 누르고 알림 항상 켜놓고 사랑스러운 댓글도 남겨주고 립더쿠 구독하고 출발! 첫 번째는 머릿오버. 머릿오버는 따뜻한 느낌이 들면서 진하게 바를수록 차분한 은근 채도가 있는 장미 아몬드 컬러로 보여집니다. 사실 이 머릿오버는 정말 최근에 제 영상에서 이미 등장을 했잖아요. 제가 맥 요런 컬러 잘 뽑더라 영상에서도 이미 등장한 제품이에요. 그래도 또안 발라보면 서운하니까 또 한번 발라봅시다. 이번 컬러는 너무 차분한 누드립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살짝의 로즈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서 혈색 있게 표현하기 좋은 컬러인데요. 이미 발라보고 리뷰도 두 번이나 했던 제품이기 때문에 바로 넘어갈게요. 이 제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리뷰가 궁금하신 분들 플러스 요런 계열 비슷한 요런 누디립 계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요런 계열 잘 뽑더라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한 번, 두 번, 그리고 입술. 다음은 스테이 큐리어스. 역시 파우더 키스 립스틱이에요. 이번 컬러는 살짝 따뜻하고 살짝 차분한 느낌이 있지만 맑은 코랄 장미의 청초함이 많이 올라오는 제품입니다. 꽃잎 같은 느낌이 들면서도 살짝 차분함을 더해주는 색상이에요. 입술을 올렸을 때제 입술에서는 너무 푸르지 않은 부드러운 푸시아 플러스 따뜻한 모브 느낌이 같이 올라오네요. 충분히 진달래 꽃잎 같은 컬러감이 올라오지만 푸르기보단 오히려 살짝 차분하고 부드러운 느낌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번 컬러는 오히려 봄에도 연출을 하기 좋은 제품 같은데요. 평소에 뭐 진달래나 푸시아 계열, 그런 계열이 안 어울리시는 분들께 조금 더 도전해 볼 만한 컬러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그런 타입인데 특유의 쨍하거나 푸르거나 그런 느낌이 살짝 부드럽게 다운이 되어 있어서 조금 더저 같은 톤도 데일리로 활용을 하기 좋을 것 같고, 단점이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살짝 요로 묘한 광택감 플러스 굉장히 달콤 달짝지근한 맛이 입으로 많이 들어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요런 컬러를 이렇게 풀로 바르는 것보다 외곽에 착색을 살짝 가려주거나 베이지 톤으로 조금 더 외곽 처리를 해주고 안쪽에 은은하게 발라주는 게 조금 더 저는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두 번, 그리고 입술. 다음 컬러는 웍, 웍, 웍. 이번 컬러는 굉장히 화사한 형광 코랄 레드처럼 느껴지는데요. 직전에 발라봤던 스테이 큐리어스 옆에 있으니 그 채도가 훨씬 더 대비가 되죠. 진하게 바를수록 레드에 가깝지만 정석 레드라기보단 맑은 코랄 레드의 화사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입술 위에 올렸을 때, 제 입술에 올렸을 때는 발색보다 조금 더 핑크 코랄에 치우치는 컬러로 발색이 올라오네요. 화사하지만 살짝 묵직한 진달래 핑크 레드 정도로 느껴집니다. 사실 저도 웍웍웍은 진짜 오랜만에 발라보거든요. 거의 리뷰를 하고 나서 몇번안 발라본 것 같은데, 일단 컬러가 제 취향도 아닐 뿐더러 요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제형과 만나니까 조금 더제 취향이 아니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 지금 마스크를 쓰면서 사용을 하기에는 얘가 되게 입술 위에서 미끌미끌 잘 움직여서 많이 묻고 내 안쪽에 입술이 비치는 듯한 느낌이 받거든요. 예를 들면 이 상태에서 티슈로 살짝만 스쳐도 이렇게 좀 금방 망가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닦이는 거 말고 이렇게 진짜 뿅! 닦이는 거를 제가 되게 되게 좀 싫어하는 편이라서 빠르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입술. 그리고 기존 홀리데이에서 폴린 러브 그리고 디보티드 2 칠리가 있는데 전 그게 없어서 일단 폴린 러브 대신에 제가 고른 컬러는 만다린 5입니다.
오렌 러브가 가지고 있는 화사함, 그거를 제가 좋아하는 톤으로 교체를 해본 건데요. 컬러는 뽀얗고 약간 형광 코랄 핑크가 느껴지기도 하고요. 뭔가 차차 틴트의 착색 컬러가 생각나기도 하는 컬러랍니다. 입술에 올리면 살짝 뿌연 느낌이 들면서도 굉장히 화사한 코랄 살구 핑크 정도의 입술로 연출이 되는데요. 한때 제가 정말 자주 발랐던 컬러기도 해요. 뭔가 나도 엄청 뭔가 뽀얗고 화사한 립을 연출을 하고 싶은데 마냥 핑크, 마냥 푸시아 이런 계열을 잘못 바르면 칙칙해진다. 그리고 난 평소에 베네피트 틴트 중에서 차차 틴트가 제일 잘 맞는 것 같아 싶으신 분들은 이거 진짜 테스트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아마 제 기억에는 면세점에서 가장 많이 잘 팔리는 맥 시리즈 중에 들어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에 그 영상을 찍고 바로 마음에 들어서 그 다음날부터 좀 주구장창 썼던 제품이고요. 제가 파우더 키스의 제형, 약간 미끌거리고 애매한 광택감, 그 제형을 싫어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파우더 키스도 컬러에 따라서 조금 그 제형의 편차가 큰 편이에요. 얘는 이 직전에 발랐던 애보다 훨씬 더 약간 정말 파우더함이 살아있게 발색이 되는 편이고 그래서 발색을 했을 때도 발색이 조금 더 촘촘하게 안쪽이 잘 비치지 않게 광택감도 그렇게 도드라지지 않게 올라가는 편이에요. 근데 이 컬러 자체가 살짝 그 형광기 플러스 뽀얀 우유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이 침과 만나는 부분 잘못, 침이 있을 때 발색을 하면 약간 뭉치고 그런 게 느껴지긴 하거든요. 근데 컬러 자체가 조금 예쁘고 또 덧바르면 그런 게 없어져서 그런지 사용할 때 크게 불편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저도 어쩔 수 없는 게 진짜 좀 마음에 드는 제품이 나온다 싶으면 입이 와다다다다다 거리고 마음에 안 들다 싶으면은 넘어갈게요 이러고 있네요. 찍어내볼게요. 한 번, 두 번, 그리고 입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디보티드 2 칠리가 남았는데요. 저는 그 색상이 없어서 두 가지를 준비를 해봤어요. 칠리 그리고 마라케시 두 가지를 준비를 해봤는데 두 제품 모두 팔목 발색을 해볼 건데 칠리는 제가 아예 그냥 칠리와 칠리 존똑 시리즈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입술에는 올리지 않을 거고 그 링크는 달아둘게요. 혹시 칠리 저렴이 찾으시는 분들은 그 영상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마라케시가 오늘의 입술 주인공입니다. 일단 두 제품 모두 매트 타입인데요. 마라케시가 조금 더 뻑뻑한 매트함이 조금 더 살아있는 타입이에요. 칠리는 정말 정석적인 레드 브라운처럼 보여지는 반면 마라케시는 정말 초콜릿, 카카오 70 정도의 초콜릿을 녹인 것에 붉은기 한 방울 정도를 첨가한 듯한 느낌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라케시를 입술에 올렸을 때 고동 브라운 와중에 살짝 붉은 느낌의 혈색을 부여해주는 정도의 고동 브라운 컬러로 발색이 됩니다. 사실은 칠리, 마라케시 비교를 한다면 이런 마라케시 계열이 조금 더 저의 취향에 가깝거든요. 칠리는 막상 입술에 발색을 하면 조금 더 붉고 푸른 자주 버건디의 느낌이 좀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마라케시는 발색을 했을 때보다 확실히 입술에 올렸을 때 입술 본연의 혈색과 조금 더해지면서 제가 딱 원하는 붉은 고동 정도의 느낌을 잘 표현을 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디보티드 칠리가 없어서 그건 어떤 컬러인지 모르겠지만 혹시 두 가지 컬러 정도를 섞은 게 아닐까 싶어서 요거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칠리 존뚝 시리즈 영상 있으니까 그것도 체크를 해주세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마라케시는 매트 타입이고 입술 위에 올렸을 때도 제형이 정말 빡빡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 특유의 그 맥 립스틱 냄새 있죠. 그 기름, 오래된 기름 냄새 같은 게 확 하자마자 확 좀 많이 빠르게 느껴졌어요. 그 점을 참고해주세요. 앞에서 파우더 키스 립스틱의 그 달콤한 맛이 싫다고 했는데 이걸 바르니까 그냥 차라리 그게 낫다 싶은 기분도 드네요. 마지막 찍어내볼게요. 한 번, 두 번, 마지막 입술. 자, 이렇게 해서 맥 2020 홀리데이 컬렉션 세 가지 컬러 플러스 제가 초이스한 세 가지 컬러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보시면서 저의 취향을 너무도 잘 캐치를 하셨겠지만 여기 중에 워스트라고 한다면 저에겐 예. 가장 진짜 묽은 게 좀 느껴지지 않나요? 미안하다. 그리고 마른 티슈로 닦아냈을 때는 요 정도의 착색력이 남습니다. 그리고 리베나의 리무버 티슈로 닦아냈을 때
사실 손목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입술 위에서는 단순히 착색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입술의 착색 상태를 밀어봤을 때는 매트 립스틱이 훨씬 더 예쁘게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렇게 홀리데이 컬렉션을 사진 못했지만 그래도 내 통장은 지킬 수 있었던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2021년에도 예쁘고 좋은 제품 많이 같이 발라봅시다. 오늘 영상 보고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댓글 꼭 남겨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